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하고 싶었던 주관적인 리뷰 영상을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더 신나게 영상들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얌전하지 않은데 조신한 척, 표준어 쓰려는 척 너무 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원래대로 사투리도 팍팍 쓰고 편안하게 한번 해볼게요. 요런 거 맨날 남편 몰래 사서 쓰다가 잔소리 듣고 그랬는데 이제 어깨 좀필수 있겠어요. 진짜 처음 말해보는 건데 그런 의미로 구독 한번 부탁드려요. 오늘 영상은 스탠바트에 이어서 에바솔로 주관적 리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제가 봤던 리뷰들은 그렇게 다 좋다고 극찬을 하더라고요. 처음엔 가격도 너무 비싸고 재고도 없고 해서 스타오브 조리 도구를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상품은 너무 좋았지만 내가 쓰고 싶은 건 에바솔로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입고 댔을 때 질렀어요. 제가 산건 서빙 스푼 소, 대 2개, 스티어, 스파츌라입니다. 말 많이 한다고 제품을 하나도 소개 못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게 스티어입니다. 사이즈가 가장 커요. 빨간 음식을 많이 해먹는 한국인에게 적합한 것 같아요. 실리콘이 검정색이라서 물들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. 에바솔로 쓰시는 분들이 손에 촥 감긴다고 하시더라고요. 제가 손이 작은 편이기도 하지만 저 그립감은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. 특히 스티어 같은 경우는 헤드가 크기 때문에 손잡이가 서빙 스푼이나 스패츌라에 비해서 굵은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우브 멀티펑션 스푼인데 정말 그립감이 최고. 이것이야말로 손에 촥 붙어요. 에바솔로는 알뜰주걱 같은 느낌? 앞코가 적당히 말캉해서 싹싹 긁어진다면 스타오브는 에바솔로보다 단단해요. 제가 느낀 스타오브의 치명적 단점은 스푼 모양 때문에 음식이 위까지 잘 붙어요. 두개 차이점 보이시죠? 헤드가 부드러운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찬밥으로 볶음밥 할 때나 간 고기를 볶을 때등 저는 생각보다 단단한 헤드를 선호를 하더라고요. 손잡이가 나무인 경우 전 신경이 좀 쓰여요. 에바솔로 제품들은 다 헤드 부분이 스타우브보다 짧아요. 아예 나무 조리 도구면 생각지 않고 편안하게 쓰겠는데 특히 이 음새 부분에 음식물이 닿으면 조금 찝찝해요. 스티어 같은 경우는 볶음 조리 도구이기 때문에 뜨는 용도로 부적합한 것 같아요. 스타오브는 이에 비해 조금 더 떠져요. 에바솔로의 최대 단점. 저기 나무 일어난 거 보이세요? 너무 거칠어요. 손에 가시 박힐 것 같아요. 아니, 비싼데 사포질까지 내가 해야 돼? 엄청 잘 떠지죠? 조리용보단 뜨는 용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에바솔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파츌라입니다. 앞부분이 이만큼 휘어요. 사실상 옥수수 깨는 것 불가. 스타우브로 교체해서 다 조사해줬습니다. 저는 생각보다 서빙 스푼 스몰 사이즈를 대 사이즈보다 더잘 사용해요. 세트로 구매하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조심스럽게 이렇게 추천드려봅니다. 음식 볶을 일이 많고 손이 크신 분들, 스티어 2개. 1, 2인 가구에 손 작으신 분들, 서빙 스푼 소 사이즈 2개 추천드려요. 구매 후기에 저이 음새 부분이 빠졌다고 하는 후기랑 앞쪽 실리콘이 찢어졌다는 후기를 좀 봤어요. 이런 대용량 볶음밥을 할 경우에는 저는 실리콘이 찢어질 것 같아서 절대 에바솔로 쓰지 않아요. 볶음밥 떠지는 양 비교했으니까 한번 보세요.
제가 나름 요리를 좀 하거든요. 근데 제일 못하는 게 달걀 프라이. 요거 사고 계란 뒤집기 진짜 편하게 잘 썼는데 에바 솔로 뒤집기는 진짜 신세계입니다. 큰 사이즈에 저는 뒤집을 수 없지만 작은 사이즈에 전 계란말이 계란 지단에 정말 최고입니다. 사실 에바 솔로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걸 무조건적으로 추천하거나 구매를 해야 한다?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전 아니요라고 답할 것 같아요. 스타오브만 하더라도 에바 솔로의 반값에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남들 쓰니까 나도 써보고 싶다. 요즘 살림은 감성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얼른 사세요.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입니다. 저 진짜 주방템 사고 싶은 거 많거든요. 유튜브 컨텐츠 핑계로 당당하게 배송시킬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. 떳떳한 와이프가 되고 싶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